오늘도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잔류하던 황사도 점차 해소되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에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맑은 하늘에 햇살이 내리쬐면서 오늘도 낮 기온을 크게 끌어올리겠는데요. 한낮에 서울이 24도, 광주 25도까지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여전히 황사의 영향으로 공기질이 탁한 곳들이 있는데요. 다행히 오후부터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점차 대기질을 회복하겠습니다. 밤부터는 점차 흐려져서 금요일인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국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은 12도, 대구는 11도로 출발하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19도, 대구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작전기상입니다. 해상작전에 제한이 있겠습니다. 주말에는 비 소식 없이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 공군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